안녕하세요. 애들레이드 트럭입니다. 얼마 전 제가 포스팅한 좌파의 위선과 폭력성이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그림과 같은 폴리티컬 컴파스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파는 아니고 중도 좌파 정도라고 이야기했다가 박근혜 지지하시는 분들로부터 욕 엄청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공주의자면 무조건 우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히 그런 건 아니에요. 박근혜, 박정희 이런 분들은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반공주의자이긴 하지만 두분 모두 자유경제보다는 계획경제를 선호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좌파입니다. 제 말을 안 믿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 자료를 찾아보니 영국의 폴리티컬 컴파스라는 회사가 2010년도에 한국 정치인들의 정치 나침반을 발표했었어요. 우리가 우파라고 믿고 있는 김문수,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같은 자한당 의원들은 즉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중도 좌파 그룹인 그룹 B에 속해 있어요. 박근혜 본인의 사상이나 이념이 좀더 우파 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박근혜가 속한 자한당 의원 모두가 좌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우파적인 정책도 만들 수도 시행할 수도 없었어요. 따라서 박근혜는 억울하겠지만 혼자 우파라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좌빨들이라고 말하는 문재인,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진중권 같은 사람들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극단에 있는 그룹 A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의 극단인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에 속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공산주의자인 건 맞는데 전 이들을 공산주의 독재자로 분류했었고 영국의 폴리티컬 컴파스는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자로 분류했어요.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권을 잡기 이전에 2010년에 이 도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문재인이와 좌빨들이 정권을 잡기 이전엔 모든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반정부 투쟁을 했어요. 따라서 2010년 당시에 이들은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정권을 잡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상진아재는 계란 두개 들고 있다가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고 얼마 전에 보석으로 나온 변희재 씨는 명예훼손죄로 2년을 선고받았어요. 언론 탄압을 아주 교묘하게 시행하고 있죠. 제가 아는 한이 정도의 언론 탄압은 북한, 중국, 그리고 무슬림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한국도 이들 독재 국가들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게 됐어요. 따라서 문재인이와 종북 좌빨들은 전에 제가 말한 것 같이 김정은 바로 밑에 위치한 공산주의 독재자 그룹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쿠바의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 아시죠? 초기엔 그도 문재인처럼 반정부 투쟁을 하던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런 그가 정권을 장악하더니 강력한 독재자로 변했지요. 친동생에게 독재의 권좌를 물려주기까지 52년간 쿠바를 통치하면서 가장 오래 집권한 독재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든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힘이 없을 땐 반정부 투쟁을 하면서 정권을 공격하고 정권을 잡으면 강력한 독재자가 돼서 권력을 세습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이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독재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좌파라고 말하는 미국의 민주당 소속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은 중도 우파에 속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우파라고 믿고 있는 정치인들이 미국의 오바마나 힐러리 같은 좌파 정치인들보다 더 좌파입니다. 이 정치인 나침반에선 남경필이 박원순보다 더 공산주의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우파 정치인이 없어요. 한국에는 김종호 박사 같은 우파 학자나 저 같은 우파 유튜버는 있어도 우파 정치인은 없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방송에서 케인즈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인즈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믿었고, 프리드먼은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학자예요. 따라서 당연히 무언가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케인즈 이론을 채택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성공한 예는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프리드먼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파 경제학자예요. 그는 국가는 구성원인 개인들의 집합체이지 개인 위에 군림하거나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한국의 독재자 김정은과 문재인이 하는 것과 딱 반대이죠. 프리드만은 또 정부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고
정부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전 국가의 기능이 최소화된 작은 정부를 좋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보위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권력을 통제하고 있고, 남한의 문재인은 새로 도입되는 공수처를 통하여 모든 반대 세력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따라서 남북한 두 독재자는 파시즘의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또한 프리드먼은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의 자율적 흐름을 제외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합니다. 전100% 찬성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선언하고 시장을 자율에 맡긴 후 미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기록했어요. 지금의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모든 흐름에 개입하고 통제하고 방해합니다. 제 주식 포트폴리오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는데 주가가 기업의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검찰의 입김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요. 판검사들이 주식 투자하기에 참 좋은 시절입니다. 한국에선 우버나 타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마음대로 할수 없지요. 자유시장 경제에 따르면 이런 신사업은 정부가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돼요. 승객들은 택시나 우버 중 편한 걸 골라서 타면 되고, 기사들은 택시나 우버 중돈더 버는 걸로 골라서 일하면 돼요. 호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타다는 호주에 없죠. 타다는 우버가 하는 여러 서비스 중 하나니까 우버가 되면 타다 같은 건 필요 없죠. 한국은 재건축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자기 집 자기가 헐고 새로 짓겠다는데 박원순 같은 독재 공산주의자인 서울시장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죠. 동네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는 것도 정부 허가 없이는 안 돼요. 자유경제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부의 통제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면 소규모 상점들이 망한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업체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호주에는 대형 유통점이 많습니다. 버닝스 웨어하우스 같은 대형 건재상은 한국의 웬만한 크기의 이마트 몇개 합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목재같이 큰 자재를 사는 경우 그냥 매장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쇼핑할 수도 있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웬만한 공구는 다 여기에서 구매 가능해요. 이런 대형 건재상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옛날처럼 이 가게에 저 가게에 돌아다니면서 공구 사고 자재 사고 할 필요가 없지요. 웬만한 건축에 필요한 공구와 자재는 한 곳에서 모두 쇼핑이 가능합니다. 목재부터 시멘트, 공구, 전기 자재, 주방 자재, 욕실 자재 등등 거의 모든 건축 자재들을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초제, 지약, 채소시까지 여기서 살수 있습니다. 고가의 공구들은 대여도 돼요. 저도 최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여기 들러서 필요한 자재나 공구를 구입해요. 그리고 가끔 스트라코라는 철제 전문 대형 건재상도 이용합니다.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정말 편해집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소규모 건재상들이 다 망해버렸을 것 같지만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여전히 영업하고 있어요. 작은 건재상들은 대형 매장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매장들끼리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물품 구매와 유통망을 통합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그들만의 좀더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망해버린 소규모 건재상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여기 대형 건재상에 취업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하는 것보다 이런 대형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게 훨씬 속 편하고 돈도 더 벌어요. 이런 매장에 가보면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볼수 있어요. 호주는 정년이 65세에서 67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그 나이까지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호주에도 금수저가 있어서 태어나 보니 부자여서 일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제가 10여 년 트럭을 몰면서 병원 물류창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말 많습니다. 60대 할머니들도 지게차 몰고 나와서 집 내리고 합니다. 한국은 약국도 약사가 아니면 개업할 수가 없죠. 호주는 약국 아무나 차리면 돼요. 단, 약국에 약사가 없으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처방전 약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약국들은 약사를 여러 명 고용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약사가 필요 없는 대부분의 일반 약들은 그냥 슈퍼에서 살수 있어요. 이 사진이 일반 약국 내부 사진입니다.
한국의 웬만한 대형 슈퍼보다 크죠. 이런 대형 약국에서 약사 여러 명 고용해서 조제약도 팔고 일반 약도 팔고 합니다. 슈퍼에서 약을 팔듯이 약국에서도 화장품이나 간단한 생필품들도 같이 팔아요. 한국처럼 약국은 약만 팔고 슈퍼는 식자재만 팔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약국 차려놓고 슈퍼에서 파는 물건 다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전문 슈퍼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한국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넌 이것만 팔고 넌 저것만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알아서 어떤 것을 팔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게 프리드만이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예요. 약사들은 자기가 약국 차리고 싶으면 개업을 하면 되고 가게 직접 운영하는 게 귀찮으면 이런 대형 약국에서 일하면 됩니다. 약사들도 자기 꼴리는 대로 일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약사들이나 일반 시민들이나 더 많은 선택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사실 양쪽 모두에게 좋은 것이죠. 사실 이런 대형 약국에서 일하는 게 개인 약국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면 약만 조제하면 되지만 약국을 직접 운영하면 약만 조제하는 게 아니라 사업 운영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트로트 가수 주현미 아시죠? 이분도 약사 자격증 따고 약국 오픈했다가 망하는 바람에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밤무대 가수로 나섰다가 성공한 경우이죠. 이분은 약국이 망해서 더잘된 케이스이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약국도 소규모 자영업이라 해보면 만만찮아요. 지금은 돌아가신 제 고모부가 서울에서 약국을 하셨는데 그분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때까지 외국 여행 한번 못 가셨어요. 혼자 하는 약국이어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약국을 지켜야 했어요. 명절 때도 당번 약국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참석을 못 하셨지요. 하루 종일 약국만 지키면서 담배만 드셨는데 결국 만취하는 나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만일 한국에도 호주에 있는 것 같은 대형 약국이 있었으면 대형 약국에 소속되어 일하면서 1년에 4주간 휴가 찾아 먹고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사업 운영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훨씬 편하게 일하시면서 오래 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사연합회에서 결사 반대하고 좌파 정치인들이 동조할 테니까 한국에서는 대형 약국 같은 건 상상도 할수 없지요. 호주엔 대형 약국과 한국과 같은 약사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약국이 공존합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되고, 약사들도 직업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져서 더 좋아요. 한국은 이건희 회장같이 돈 많은 재벌이 대학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 의료원 세우기 이전에 한국 최고의 의과 전문 대학을 만들려고 시도했지요. 한데 삼성이 만들면 한국 최고의 대학이 되어버리니까 서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반대했어요. 삼성이 의대를 만들면 더 많은 의사들이 배출될 테니까 한국의사협회에서도 반대했습니다. 한국의 집단 이기주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기적이고 지독하죠. 한국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들 집단 이기주의 세력들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인들은 태생적으로 우파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국민들이 우파 정당이라고 믿고 있는 자한당도 알고 보면 좌파 정당입니다. 중도라는 건 박쥐 같은 놈들이란 뜻이에요. 우파가 득세하면 오른쪽에 섰다가 좌파가 득세하면 슬쩍 왼쪽으로 옮기는 놈들이 중도입니다. 정말 박쥐 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전 딱히 자한당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자한당 하는 짓이 딱히 민주당이랑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한당 대표라는 사람이 5.18 참배나 하면서 전라도 눈치 보면서 굽신굽신 하는 거 보면 그놈이 그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파 국회의원이란 놈들이 노무현같이 국민을 등쳐먹고 자신의 비리가 밝혀지니까 자살해버린 놈의 추모식에 참석 하니 많이 하는 걸 보면 자한당도 종북만 아니지 그냥 좌빨들이 득실한 정당입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근 1조나 되는 쌀과 돈과 물품들을 북한에 보낸다고 하는데 자한당에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우파 정당이라는 게 이렇게 목숨 걸고 나서야 할 때는 대충 눈치나 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집이 없어서 두 평짜리 창문도 없는 독서실에서 살다가 불이 나면 도망도 못 가고 타 죽고 있는데, 북한에 줄돈 1조가 있으면, 5천만 원짜리 원룸 2만 채 아니면 약간 지방에 2천만 원짜리 원룸 5만 채 지어서
그분들 나눠주는 게더 급하지. 맨날 미사일로 남한 위협이나 하는 북한에 쌀과 돈을 보내는 게 뭐가 급해요? 쌀과 돈은 때가 됐을 때 북한에 보내면 됩니다. 북한이 핵을 모두 폐기하고, 김정은이가 자살하고, 문재인도 따라서 자살하고, 임종석 구속되고, 모든 북한 인민들이 남한의 흡수 통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보내면 됩니다. 문재인은 지가 야당일 땐 국가 부채가 40% 넘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던 놈이 북한을 살리는데 국가 부채 40%가 무슨 문제냐 라고 하는 걸로 봐서 문재인은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한국을 털어서 북한을 살리려는 대통령입니다. 제 말이 안 믿기면 내년 총선도 민주당 밀어주고 그후 대선도 문재인 후계자 밀어주세요. 그때쯤 되면 누가 말안 해도 스스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파 정치인을 원한다면 우파 정치인들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같은 자한당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다가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는 슬쩍 당을 떠났다가 정치적으로 유리할 듯 하니까 슬쩍 다시 자한당으로 복귀한 김무성이와 여력 박쥐 같은 좌파 이중대들에겐 절대 표를 주어선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좌파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국민들 개개인들이 극우가 될 때만 그나마 중도 우파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하이에나들이라서 우파 국민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우파 정치인들도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도 진정 우파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생겨나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애들레이드 드래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